자, 안녕하세요. 세일남입니다. 세일남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세차용품 결산을 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결산 어워드라고 하죠. 어워드. 올해는 어떠한 세차용품들이 많이 팔렸고 어떤 아이템들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가 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 어워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뽑았지. 우리가 써봤을 때 진짜 좋은 것만 뽑아서 이게 1위야! 가격 대비, 성능 대비 이게 제일 좋아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게 사실 1위였어요. 그리고 그 반응이 좋았어. 좀 괜찮긴 했어. 몇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어워드를 해오는데 쓰면서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하면서 진짜 다들 만족을 좀 하셨단 말이죠. 그치. 많은 분들이 거의 대한민국 절반의 인구 이상이 우리 세알람이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서 그 세차용품을 사용하는 걸 보고 또 쇼핑몰로 이제 감사하게도 와서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쇼핑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번엔 우리 주관이 아닌 쇼핑몰 데이터. 그래서 오늘은 타임라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나눠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좋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 세차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프리워시입니다. 내 차의 오염도를 손 안 대고 가장 깔끔하게 딱 그 지워줄 얼마나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오염물질을 떨군데 줄 수 있는지 강력하고 안전해야 할 오늘 텐션 왜 이래? 네, 프리워시에 대해서 볼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영상 찍었던 것 중에서 혹은 우리가 영상을 안 찍었던 것 중에서 프리워시 가장 많이 팔린 일단 1등은 오크지. 그 글로스 브레이 오렌지 크러쉬. 오렌지 크러쉬 오랫동안 또 사랑을 받아왔고 더 클래스 마일드 프리워시. 더 클래스 거 거의 중성이 1등일 것 같잖아. 그렇죠.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라보코스메티카 프리머스가 1등입니다. 그 비싼 걸? 그 비싼 게 1등이에요. 말도 안 돼. 프리머스 1위, 두 번째 퓨리피카가 2위, 알칼리 1위, 2위가 이제 산성, 세 번째가 오렌지 크러쉬야.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진짜. 3PH를 누가 알려줬는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제일 아니야? 먼저 했고 주장 아니야? 제일 많이 알렸고 마프라보다 우리가 더 잘했어. 우리 때문에 이게 떠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보고 계시나 마프라? 기술력이 솔직히 넘사합니다. 지금 4년째 1등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국내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3PH가 나오잖아. 그치. 뭐 각 제조사마다 이제 샴푸도 막 하고 나오잖아. 프리머스도 나왔고 못 따라옵니다 판매량. 내가 내 세차를 할 때마다 항상 보면 알겠지만 프리머스도 쓰잖아. 그렇죠. 아 맞네. 중성을 솔직히 왜 쓰나 몰라 이제는. 왜냐면은 뭐 알칼리성이 뭐 안 좋거나 냄새가 역하거나 혹은 뭐 변세 그릴이 크거나 옛날 거 아이템들이 그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 위험이 없지 위험이. 유일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된 제품이고 이왕 차 들어오셔서 그거 떼려고 하는 게 프리워시인데 알칼리성으로 뗄 수 있는 것들로 딱 떼면 되지 않나? 산성도 옛날 제품처럼 좀 다르게 산성은 거의 없었지 우리나라에는. 근데 일단 안전하잖아. 그리고 효과 확실하잖아. 아 맞아 맞아. 요즘 소비자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그쵸. 차에 대해서 애정도가 높아졌다. 네, 세차를 맞지? 하시는 분들의 레벨도 올랐다. 저희 영상을 보고 나서. 그치. 아, 두 번째 카샴푸예요. 예, 카샴푸 또 해야지.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해야지. 물리적 이 과정이 들어가야지 이제. 아! 부드라이드. 양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부드라이드. 부드라이드. 하긴 근데 그리고 그 형광색 감성이 이뻐. 그래, 카샴푸가. 일단 얘네 거 그런 끈적거려. 그렇지. 진짜 안 굳고. 유난력도 진짜 좋았었단 말이야. 냄새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블랙앤맵 샴푸예요. 약산성 카샴푸. 딱딱 안 나오나? 나도 근데 솔직히 이거 좀 놀랬어. 왜냐면은 내가 세차를 해도 알칼리 산성은 쓴단 말이죠. 근데 중성은 이제 그냥 카샴푸니까 중성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그냥 향조 아무거나 썼단 말이지. 폼랜스 없으신 분들이나 3PH 잘 모르시는 분들, 프로세스를 하나 줄이고 싶은 분들, 3PH를 하고 싶은데 과정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쵸. 그러니까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는 하되 약산성 카샴푸에서 이제 미네랄이랑 물때를 없애는. 어차피 기능성인데 카샴푸 다 중성인데 중성 중에 뭐가 제일 좋아? 그러네. 똑같지 뭐. 그치? 근데 중성 더하기 만약에 약산성 카샴푸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 고를래 하면은 난 약산성 고를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나 같아도 이렇게 고를 것 같긴 하다. 하여튼 블랙앤맵이 1등? 2등. 두 번째가 샘퍼입니다. 비싼 거를 난 샘퍼 잘 안 써. 근데 샘퍼가 써보면은 윤활력이 진짜 좋대. 좋아. 아니, 진짜 향도 좋대. 내 취향인데 비싸.
크기는 작고 키 작고 500mm에 시작비도 아주 그렇게 막대화되진 않아 있어. 엄청 좋진 않단 말이야. 근데 뭐 아무튼 가장품의 성능은 최적화돼 있고 최상의 좀 중성 가장품이 하나 손이 안 가더라고 나는. 나 3등도 궁금해. 3등. 3등은 이제 부드라이브 카샤프 얘기했다. 아, 그치. 되게 커가지고 고르기가 좀 참 좋아. 그게. 맞아. 그렇기도 하고 이 부드라이드가 3등인 이유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희석비 안 지키고 그냥 때려 박아도. 특히 남들, 우리 구독자들. 옛날에 그리고 우리가 영상 막 찍을 때 희석비 안 지키면서 썼을 때 그때 그걸 엄청 많이 썼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옛날 초창기부터 쭉 영상 봐와 주신 또 감사한 분들은 부자리 카샴푸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철분 제거제 한번 가볼게요. 난 솔직히 딱 감 왔어. 딱 생각나지 않아? 시대로. 근데 시대로가 비싸서 나는 별로 안 썼을 것 같아. 근데 시대로가 압도적이야. 한, 예? 한 60%는 시대로만 사. 60%? 솔직히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많이 했어. 왜냐면은 세정제는 진짜 얘네를 지금 국내 브랜드들이 못 따라가요. 코팅제는 마프라가 9대기여도 아, 그 인정. 안 좋다기보다는 안 좋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안 맞지. 그냥 조금 아쉽다 이거지. 근데 시대로 같은 경우는 철분 제거가 되고 라임 스케일 제거가 되고 미네랄 제거가 돼요. 희석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뿌려놓고 한 3시간 뒤에 물을 뿌려도 헹궈져요. 직사광선 밑에서 내비둬도 헹궈져. 그리고 철분 제거의 원리는 철분이 있으면 그 철분 제거 약품이 올라가서 계속 이게 녹여줘야 되잖아. 계속. 그렇죠. 약품이 굳으면 이걸 못 녹인단 말이지, 철분을. 근데 얘는 계속 붙어 있단 말이야. 젤 타입에다가. 희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계속 붙어 있고, 항상 최대한 오래 방치하세요, 내가 하잖아. 그렇죠. 근데 철분 제거제 자체들이 오래 방치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철분 제거 맨날 했는데도 빡글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철분 제거 이제 이거 만드는 회사들이.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좀 많이 언급했는데, 아무튼. 시네로를 가장 많이 찾아주셨다. 압도적으로 1등이다. 두 번째가 루미너스 뱀파이어 플러스. 세 번째는 더클리스 철분.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이 순위 안에 바인더 철분 제거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예 없어. 왜 바인더 게 빠졌지, 진짜? 그러니까. 자, 네 번째. 휠타이어 세정제예요. 휠타이어. 아씨, 휠타이어 너무 쉽다. 진짜. 이거는 뭐. 이건 정해져 있어, 답이. 아, 이것도 마프라가 너무 많고 한 60%가 마프라 휠타이어. 두 번째도 매니아 휠 앤 타이어 클리너야. 내가 몇 년 동안 그리고 이거 하면서 얘기하잖아. 마프라보다 더 좋은 세정제 라인 있다면 추천해주라. 아니면 그런 브랜드가 있다면 비교해보자. 연락 주셔라. 4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휠 앤 타이어 강자가 저거지. 어떤 거? 터틀왁스. 터틀왁스. 터틀왁스가 3위네, 3위. 아, 마프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국내를 혼자 몇 년 내내 씹어먹고 있었다가 양도 좋아, 680ml. 아무튼 아주 좋아, 진짜 가격도 나쁘지 않고 좋은데 마프라의 힘에 이게 밀려버릴 줄 몰랐어. 아, 세대 교체가 됐다.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하여튼. 다음 이제 휠 타이어 코팅제예요. 오, 휠 타이어 코팅제. 타이어 드레싱제 1등. 타이어 드레싱. 난 레볼루션. 우리 작년에 1등했던 거. 이지카 케어. 이지카 케어. 레볼루션. 아, 그거 괜찮았지. 나는 퓨리스도 괜찮았어. 퓨리스. 퓨리스도 나쁘지 않지. 근데 아직까지도 림피오 타이어 드레싱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지카 케어 휘라모야. 난 이거 루미너스가 먹을 줄 알았는데 휘라모. 아, 루미너스 아이언하고 그게 아니야. 이지카 케어 게 2등이야. 근데 난 이지카 케어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가격이 100원인가 더 쌀 거야. 맞아. 루미너스 게 300ml고 이지카 케어 게 500ml란 말이야. 그럼 100원 차이, 200원 차이면 당연히 용량 맞는 거 선택을 하지.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지카 케어 휘라모가 진짜 유명하긴 하더라고. 원래 옛날부터 좀 강자긴 했어. 막 직수입해서 사오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이지카 케어가 유일하게 저것만 잘 되고 있지. 나머지는 자, 그리고 3번이 스팽글의 습식휠 코팅제. 나 이것도 신기했다니까? 전 못 써봤어요. 아직 뭐 그냥 거의 휠 코팅제 요즘에는 리뷰를 꼭 해볼게요, 저거는. 스팽글 아이템이 요즘에 진짜 꾸준히 강자 다리를 유지한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루미너스 아이언 아머야. 야, 의외죠? 의외다. 우리는 루미너스 아이언 아머를 좀 더 뭐랄까 잘 썼는데 아이언 아머 진짜 좋은데, 참 좋은데. 꼭 세하려면 영상에서 나왔다 해서 1등이 하는 게 아니라 소비 심리가 진짜 다른가 봐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타르 제거제입니다. 타르 제거제. 아, 잘 모르죠? 예. 우리 왜 몰라? 스프레이 타입. 캔, 캔. 예, 예, 예. 우리가 제일 많이 좀 보였잖아요. 예, 예. 보통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에서 뿌린 다음에 닦아주고, 그러면 그 도장면 남아있단 말이야. 유분기가 남아있지. 유분기 남았다니까 말이야. 그리고 왁스 코팅제 다시 하기도 뭔가 찝찝하단 말이야. 타월도 두 장 써야 되고. 그래서 세차 방법을 내가 이제 권장드리는 게. 샴푸 전에. 그치. 프레워시 하시고, 큰 이물질 떨군 다음에, 탈오프를 하단에다 쫙 뿌려주면서 녹이면서, 그때 카샴푸 이제 서서히 만드시다가, 딱 보고 좀 안 녹았다면 한 번 더 뿌려주고, 그 다음 그 유분기들을 위에서 아래로 카샴푸 칠하면서 거품으로 이제 없애주셔라 하는 방식을 추천드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시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스프레이 타입인데 이제 데카플렉시 마프라겠죠. 둘 다 스프레이 타입이에요. 네. 스프레이 타입 1등 하더라고요. 근데 글로스브로 타르포가 조금 더 용량이 많기 때문에 또 1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가? 저게 5mm인가? 3mm? 데카플렉시보다 용량이 더 많아. 우리나라 제품이도 1등 하는 거라 좋지.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제 페인트 클렌저예요. 페인트 클렌저. 이건 이제 좀 고수분들이 좋아할 만한. 페인트 클렌저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페인트 클렌징 하는 겁니다. 얼룩 지울 수 있고 뭐 물때, 묽은때, 뭐 벌레 자국, 자동차 좀 사시나면 한 6개월, 1년에 한 번씩 쫙 돌려주면 진짜 세도 장면이 나오는 그 클렌저 기능을 갖고 있는. 흔히 세차 환자분들이 이제 마법의 아이템이라고 부르죠. 그치. 처음 써보면 경악을 하지. 원래 내 차 이랬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오죠. 나 이거 1등 알 것 같아. 뭐일 것 같은데요? AD 이넨스. 아니에요. AD 이넨스 가 생각보다 뒤에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일단 습식이 1등이지 않을까? 왜? 편하잖아 습식이. 습식이 간편하기도 하지. 근데 성능은 진짜 AD 이넨스가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줬지 AD 이넨스. 그리고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PS21 P10을 아 뭐야 PS21 아 그건가? 아무튼 아무튼 그거하고 이넨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옛날에 많이 없었어. 좋은 게 잘 안 썼고 많이 찾지도 않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이제 좀 더 원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시장이 그렇게 따라오지도 못했고 도깨비 게 1등입니다. 도깨비 패클. 얘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 않나요? 그 한 1년, 2년 됐지. 2년 전에 됐구나.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좀 그래도 괜찮았던 게 이제 분쇄형 뭐라 해야지. 아 그거 알갱이가 규칙적이다. 큰 알갱이도 있고 작은 알갱이도 있고 막 그런.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페인트 클렌징이 된 거죠. 그리고 흠집도 잘하면 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얘는 9,000방짜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연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아까 그 말했던 알갱이들 자체가 뭐랄까요 되게 균일하고 고와서 보다 안전하게 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말름 현상이랑 이런 것도 없었고 성분 자체 좀 좋았던 게 이제 실런트랑 왁스 그 다음 올리기 되게 좋게끔 그런 성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얘가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등 같은 경우에는 림피오 흡식 패클. 아, 그렇지. 이거는 뭐. 근데 솔직히 3등이 스팽글이거든? 난 이거 두 개가 가격대는 그렇더라고 봐. 림피오가 10,000원 얼마 되고 스팽글이 아마 20,000원대일 건데. 맞아. 솔직히 써봤을 때는 둘 다 이제 클렌징 기능이 잘 되는 것도 있다면은 스팽글 게 저는 좀 더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림피오 거는 사용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얼룩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았죠. 좀 진득해, 애기. 맞아. 근데 스팽글 건 살짝 묽으면서 이제 뭐랄까요? 예, 네, 나중에 고압수로 헹궈도 깔끔하게 그냥 좀 멀리서 싸도 좀 잘 헹궈지네. 맞아. 예, 네, 너무 멋을래 하면은 저는 스팽글 걸 쓸 겁니다. 리피오 경험치 저도 얼룩 문제를 많이 좀 경험해봐서 스팽글 좀 더 한 수 위인 것 같다. 자, 실내 세정제예요. 실내 세정제. 실내는 저 옥성형의 전문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일 것 같은데? 텍사스 토탈테리어. 아, 그치. 이거만큼 가성비도 있고 향도 좋고. 왜냐면 내가 생각나면 초창기 때 그 같이 물류업무를 도왔잖아요. 네네. 그때 잭삭스 토탈 트레가 없어서 못 팔았어. 아 그때 많이 나가긴 했어. 그것도 잭삭스 측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아세요? 몰랐어. 그것도 몰랐어. 최근에 루미너스 블랙 나왔잖아. 딸바보 네, 아, 딸바보 선생. 그것도 지금 인기 많아요. 설마 카트라시?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온 지 그래도 얼마 안 됐는데도 판매량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가 잭스하우스 토탈 인테리어, 세 번째가 클리멘트티아, 네 번째가 이제 마크라 가져오셨는데 트리트먼트 3인원. 아 3인원. 그 다음 블락 오비. 여러분 이거 주장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늦게 가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하하 참나. 자 그리고 음악 제거제. 난 여기서 진짜 좀 놀랐어 이거 지금. 세알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악 제거제는 비트레오. 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응? 거의 양대 산맥이에요. 두 제품이에요. 아 그거다. 그거 글라스 엑스. 맞아. 글로스 브로 제품? 네. 맞아. 그게 지금 1등이야. 야 신기해. 이게 그리고 아마 루미너스 샤인 플럭스가 있어요. 음악 제거제. 걔랑 비교했었잖아요 저 예전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루미너스에서 먼저 뿌리는 음악 제거제가 출시가 되면서 음악 제거제들이 이제 혁신이 일어났지. 지금 글라콘 뒤로 밀려났잖아. 그렇지. 아직까지 판매는 그래도 잘 된다만은 원래는 이 빨강테로 사용하는 음악 제거제가 거의 그때는 이것만 썼지. 그렇지. 없었지 사실. 그리고 이것만 있었는데 루미너스가 포문을 열더니 글루스브로에서 음악 제거제가 그 좀 편해요. 진짜로 음악 제거할 때 약간 꾸덕하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음악 제거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비트레오였지.
이게 진짜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바이스가 내 차에 돼 있어. 두 번, 세 번 해야지.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유리바이스 코팅기를 올리려고 기존에 이걸 벗겨내려고 하면은 루미너스 걸로도 잘 안 되고 글로스 브로커도 잘 안 되고 글라커도 잘 안 돼요. 근데 마프라 건 돼요. 폴리싱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차이는 있겠지. 아무튼 얘는 유막 제거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유리 폴리싱으로도 쓸 수 있는 컴파운드 개념이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손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훨씬 더 쉽게 됐던 거죠. 근데 아마 가격 대비 유막 제거제는 솔직히 한번 자르면 뭐 안 쓰잖아요. 디테일링 샵 같은 데 써야 돼. 아 맞아 맞아. 허구한 날 까는 데 있잖아 우리처럼. 그런 데 써야 돼. 이제 유막 제거 나왔으니까 이제 유리 발수 코팅제. 아 전 나지요. 나지요. 나 카티바. 난 내 새끼, 난 우리 거. 근데 저도 카티바긴 한데 내 새끼니까. 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분명히 1년 데이터로 봤을 때 딸릴 거다. 오, 생각보다 예리한데? 그치. 카티바가 1등입니다. 예? 뻥이야. 여기 순위에도 못 들어갔어. 아, 그니까 너무 늦게 나왔어. 아, 근데 여기 아예 없어? 그냥 아예 뒤에 있는 것도 아예 아니야? 없어. 나지올 글라스 쉴드가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 역시 얘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오랫동안 1등을 하고 있죠. 그다음이 이제 글라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물론 좋은 제품이지만 작업성 요즘 거에 대비해서 보자면은 난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 맞아 맞아. 진짜 지랄 맞아 작업하기. 내 기준에 막 젖은 타월로 닦아야 되고 막 얼룩 생기고. 아 막 맞아 맞아 맞아. 채터링 생기고 막 아무튼 좀 그래서 요즘 코팅제들이 확실히 좀 레벨업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데 뜯어놓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테스트한다고 뜯어놓은 것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카티바 유리바이스 코팅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내구성도 좋고요. 내화학성도 세고요. 무엇보다 작업성이 진짜 쉽습니다. 그 어떤 유리바이스 코팅제보다 작업성. 항상 카티바는 아시잖아요. 그 누구나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카티바예요. 예, 그만 그만. 카티바 광고 같아요. 어. 그만 그만. 좀 해야 돼. 이게 빠진 게 뭐냐고. 아 근데 속상하긴 하다. 아, 우리 쇼핑몰이야. 여봅시다 일단. 자 워싱 미트패드. 근데 우리도 쓰는 것만 쓰잖아요. 마그웨 거지 뭐. 맞아요. 마그웨 1등이에요. 포레스트. 여기는 좀 없지. 이제 순위에서도 빠졌는데 원래 매드니스라는 아 그치 오리지널이지. 나는 솔직히 그 아이템이 좋다고는 생각을 해. 하지만 너무 헤비하지 않나라고도 생각도 해. 물론 이거는 매드니스 쓰는 사람들이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이야기일 수는 있거든. 그치. 종이컵이 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으면은 10만 원짜리 사면은 안 좋아도 좋다고 해야지. 좋다고 합리화를 한단 말이야 남자는. 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좋아? 아니 난 마음에 안 그렇던데? 좋던데? 뭐가 장점을 설명하게 되고 좋아 좋아 이래서 좋거든. 아무튼 그렇단 말이야. 근데 너무 비싼 가격대 형성돼 있어. 솔직히 우리나라의 수입품 너무 비싸. 그거에 가장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 아.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엄청 도톰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내 손에도 너무 잘 맞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 2년 써줬지. 2년 가까이 지금 저것만 쓰고 있는데 가격 대비 솔직히 함잡을 게 없다고 봐요. 맞아,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게 이제 퓨어스타 더블 트위스트. 옛날에 우리가 보여줬던. 아 근데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 손잡이 딱 좋고 잘 안 걸리고 좋고. 네. 왜 이 트윈이 여기 있는데 못 들어왔을까? 원래는 양대 산맥이 이 트윈과 퓨어스타가 양대 산맥이란 말이죠. 퓨어스타는 타월을 잘 만드는 업체 타월류들. 이 트윈은 스펀지류들의 강자예요. 악세사리류들. 근데 여기서 빠졌네. 그리고 그거를 팡 쳐버리고 들어온 게 마그웨이시다 이번에. 네. 얘네도 우리 때문에 잘 됐어. 아 근데 진짜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 아. 디테일링 우리 곽 박사님들 있잖아. 네. 우리가 컨테이너 단위로 빼줬대. 그래서 고맙다고 막. 근데 아무튼 진짜 좋으니까 사람들이 네. 인정을 했겠죠. 그렇지. 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거지. 그럼. 얘 드라잉 타월입니다. 드라잉 타월. 이거는 진짜 비등비등하다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다. 1등이. 표정에서 나왔어 답이. 뿌듯해 하잖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이 없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만들게 된 얘기도 좀 말씀드리자. 이제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브랜드들이랑 돈 안 받고 상생하거든요. 생활랑 항상. 그러다 보니까 타월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들을 몇 가지 이제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거기서 추천 제조사에서 이제 오픈하고 기술력을 좀 알려주신 거지. 근데 거기서 중량이 이제 중요하다. 그쵸. 생각보다 중량에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자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감독의 타월이고요. 좋다. 감사합니다. 2등 3등은 뭐예요? 2등 3등은 퓨어스타 슈페리어 드라잉 타월하고 그 다음에 또 3등도 듀플렉스 드라잉 타월 퓨어스타 이치인 블랙홀. 아 이거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저기 있나 보다. 양면으로 된 거. 아마 최초로 나왔던 걸 거야. 얼마 안 됐어. 몇 개월 안 됐는데 아무튼 그래도 순위에 올라온 거 보면 빠르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다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버핑 타워에 1등을 했습니다. 아, 강타가 1등 했어요? 네. 쓸었어요. 오. 진짜 쓸었어. 타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아니, 우리 쇼핑몰이니까. 아, 참, 아, 참, 맞다, 맞다. 다른 쇼핑몰 하면 얘기 다릅니다. 아, 맞구나. 맞다. 우리 거였지? 그래. 이게 뭐, 어디 나라에서 시상식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아, 차차차. 착각 금지.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고 팬분들이시니까. 뭐 하나 하더라도 우리 쪽으로 해주셨겠지. 야, 이 녀석들 이쁘다 그러면서. 그렇지, 뭐 그랬겠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튼 두 번째는 마그넷의 자석 타월이에요. 의외죠. 돈크라이? 어. 오. 그게 왜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안 쓰거든요.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나 봐. 짜증나는 거지, 드라이브 타월 거기. 뭐야? 그 사이드 미러에서 흐르는 거라 계속 쓰지. 아, 트렁크 마르지 않는 샘물이지. 분명히 에어소버 가다가 반드시 있어. 집에 갖다 주차하고 반드시 걷고 있어. 미쳐버린다고 사람. 아우, 흥분해버렸네. 짜증났네. 아, 물개 틈. 왜 틈새에서 자꾸 나오냐고. 자, 그리고 유리 타월. 이번에 최근에 강동규 타월도 나왔죠. 그거 너무 얼마 안 됐어. 너무 얼마 안 됐지 걔는. 근데 순위 없을 것 같아? 야, 없을 것 같아. 있어? 있어요? 아니, 없어요. 1등은 마그웻이요. 마그웻이 좀 쉽쓴다 이거. 근데 마그웻이 유리타월 종류가 세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UHD 고밀도. 그 안경 닦기 같은 거. 그다음 MFK 버그 글래스 타월. 이게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이 재질 자체가 실내 유리 어디든 다 사용해. 가죽도 사용 가능해. 와플 타입. 그래서 좀 인기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 클린 글래스 샤인. 클린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못 받아오는데 와, 어마어마해요. 해외에서 인기가 진짜 대단해, 대단해. 알지? 옛날에 알지. 몇 번을 통해서 진짜 제발 진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클린이 한국에 아예 안 팔고 있었잖아. 아, 맞아, 안 하고 있었지. 네 번째는 이제 마그웻 스페이스 유리 타월. 그러니까 이제 좀 안 써야 되겠어 우리가. 우리 타월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사용을 해보자고. 클린 대표님 하여튼 연락 주세요. 새벽에 전화하셔도 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마지막 진짜 대방의 코팅제. 왁스. 왁스 코팅제. 자, 왁스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긴 하잖아요. 그치. 여기서 이제 1위가 뭐일 것 같아요? 올해 출시된 것들이 많았어. 블랙 타이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카티바가 좀 선방을 하지 않았을까? 카티바도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이 나왔잖아. 그치. 그 중에 어떤 거? 아, 그 중에? 광부스터? 광부스터. 광부스터 괜찮았지. 블랙타이거. 블랙타이거. 빠르트로 들어왔어. 그치, 블랙타이거 많이 나가긴 했지. 또 루미너스 쪽도 생각보다 에렌 그리핀 스프레이도. 아, 맞네. 에렌 그리핀 스프레이도 있었고. 애초에 강자들이 있었어. 올해가 가장 뭐랄까 좀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세차시장도 동시에 맞으면서 뭔가 심심했어요, 세차시장이. 네. 뭔가 이거다 싶은 왁스 코팅제 기억에 남는 거 꼽아라 하면 많이 없단 말이지. 없어. 아, 그러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빌미로 삼은 게 하티바 광부스터가 1등을 했습니다. 아, 맞췄네. 2등이 외닥스인데 이게 왜 이게 2등인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한데 아, 외닥스가 1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세차장이든 뭐 유통사든 어디든 그다음 소비자든 이렇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초반에. 카티바 라인업 중에 동규님 뭐 좋아해? 나 무조건 외닥스 추천하는데 무조건 내가 제일 애착하면서 만들었고 제일 힘들었고 제일 막 왜? 아이, 잘해왔잖아 여태까지. 아, SL2 합류가 몇 퍼센트는 상관없어. 물악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광이 나와야 된다고. 그 고치암스는 광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왜 안 나? 막 이러면서 진짜 이재조사 저재조사 막 찔러고 찔러대면서 결국에는 나온 게 이제 진짜 고치악수의 그 웬룩을 물악수를 피워낸다. 그래서 아무튼 좀 애착이 강하고 지속력 세지. 슬릭감 빼고 안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꾸 왜 그 어디 막 비교하는 채널들 있잖아. 거기에 왜 외닥스를 안 꺼내는지 모르겠어. 자꾸 막 광부스터 제일 약한 거 들고 나가서 속상했구나 많이. 외닥스가 나가야 돼. 근데 시그니처 왁스를 이름을 바꿔버려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실수야. 이거 이상 만들어낼 자신이 없어요. 우리도 세차장에서 가끔씩 외닥스 쓰고 비딩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실수다 이러면서. 잘 나오긴 했다. 광부스터 진짜 다르다. 다시 봐도 너무 다르다. 막 이거 왜 광부스터가 1등인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봤을 때 광부스터가 먼저 나오기도 했고 약간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내년이 되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웨닥스랑 1등 할 거예요. 광부스터를 사람들이 자기가 쓰던 왁스에 더해서 쓰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 다른 유통사들 대표님들하고도 연락하다 보면은 레이어링 용도로는 카티밖에 1등 한대요. 진짜 구독자님들 덕분에 인기를 많이 끌고 또 그 덕분에 진짜 수출까지도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일본 수출까지도 가는데 광부스터 거기서도 통하더라. 웨닥스는 건데 거기서 외면당하니까 또 시그니처보다 좋은 게 웨닥스. 진정. 일본에서도 이걸 뭐 이 가치에 대해서 컴다운. 이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돌아오면은 알았다고요. 세 번째는 블랙타이거입니다. 인정. 그치, 얘 좋긴 좋았어. 진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SIO2만 시장에 많았잖아요. 그거 더하기 TIO2 더하기 카나오바. 카나오바까지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작업성도 좀 더 쉬워졌고 더클래스 특유의 그 잔사 옛날에 남는다 이게 이 제품 나오면서 그 편견들이 싹 사라지게 만든 다잡았지 그걸로. 다잡았던. 그리고 네 번째는 루미너스 에르겔. 이거는 우리랑 4대가 안 맞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있었어. 또. 맞아. 우리가 리뷰를 늦게 하긴 했지만 우리도 최근에 써본 결과 진짜 좋았어. 진짜 인정. 뭐랄까 유성 코팅제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얘만 10억이 넘게 일본에서 인기를 엄청 얻고 있어요. 하여튼 국내 소비자분들도 좀 관심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른 유통사 대표님들이랑 친하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뭐가 잘 나가요? 하면 진짜 다 달라요. 우리는 뭐 글로스보로가 잘 나가는데, 우리는 파이어브 잘 나가는데, 우리는 더클래스인데, 루미너스인데 이렇게 달라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만큼 채널층이 다르다는 것도 느껴지고. 다들 색깔이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파적이진 않다는 거. 그리고 어디까지나 새하남 쇼핑몰의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아이템 중에 1위 한 제품들이 난 너무 궁금하다. 니네가 일단 써보는 걸 보고 싶다. 오늘은 솔직히 지금 눈이 대전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날도 엄청 추워.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 올해 날씨가 특히 추워가지고 못 나가서 하는 건데 니네 쓰는 걸 보고 하겠다. 이거 뭐 베스트 댓글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러면 쓰는 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사용 방법이랑 똑같이 새알람 망키대로 정보 알려드리면서 어떤 코코버스도 나오는지 그치 막.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서 뭐 주의해도 좀 알려드리면서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게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필요하시다면요. 요즘에는 또 우리가 세차용품 리뷰보다는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의 영상들을 많이 찍잖아요. 좀 더 재밌고 세차는 재밌게 하는 거다 이런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내년에도 리뷰에 관해서는 소홀하지 않게 계속해서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저희가 항상 색다르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새알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1년에도 열심히 뛰어서 내년 겨울 이쯤에도 또다시 이렇게 어워드를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거죠? 내년 어워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돼. 마음고생 이미 많이 단련이 됐어. 이제 그냥 달려가면 가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우리 것만 잘하면 돼. 근데 올해는 진짜 신제품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어. 진짜 생각보다. 진짜 나는 이제 대표님들이랑 직접 많이 통화를 하잖아. 진짜 다들 안 좋아. 저희가 열심히 하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새알람이 손두를 날려줘야 되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게요. 내년에는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새알람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